안녕하세요. 마리맘 옥상정원입니다. 요즘 맨날 그 옥상에만 가서 옥상 애들만 보여드렸잖아요. 집에 애들은 제가 조금 서운했나? 그래서 미안해서 얘네들을 오늘 조금 얼굴을 보여드리려고요. 이 아이들은 어디에 있냐면요. 저희 집이 15층 아파트입니다. 근데 베란다 난간 저양 사이드에는 거리대가 있고요. 여기 거실 이 난간에는 양쪽으로 이렇게 바구니 두 개씩 케이블로는 안돼 가지고 이 철사 같은 걸로 매 가지고 이렇게 담아 놨답니다. 근데 여기가 워낙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그런지 물마름도 엄청 빠르고요. 아휴. 처음에 이곳을 내다보지도 못했는데 점점 배짝만 늘어나가지고 난간에 서서도 이 아이들을 잘 만지작거려요, 이제는. 치아와 이거 세 개에 5,000원짜리 포트였나? 그래서 언제 클까? 이 아이들이. 그랬는데 잘 자리 잡고 있고요. 춘맹 이 아이는, 제가 그거 하다가 그 부러뜨렸어요. 엄청 긴 목대인데. 근데, 단단해졌네요. 립스틱이고 퍼플 딜라이트. 이 아이는 이름을 여기 있네. 뭐니? 아, 소피아. 이렇게 이름 봐야 알아요. 이거 월급 이거 하나 떼줘도 되나? 안 되겠네 아직은. 그리고 요 아래 동네 애들 다잘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시원시원하니 옥상으로 많이 내보냈는데 그래도 집에가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볼 애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놔뒀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볼 애들이 있어야 돼서. 그래야 저도 또 손으로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아, 그리고 이거 레인보우. 아, 이거 잘안 보이는데 이거 그럼 좀더 이따가 보여드릴게. 보인다. 이 자구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적심했는데 위에 세 개, 그리고 옆으로 또 보여요. 그것까지 건드리면 얘가 좀 화날 것 같아서 안 건드릴게요. 더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쪼꼬미들 너무 잘 있고요. 다잘 있어요. 이렇게 마디바도 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왼쪽 그 베란다 왼쪽, 아니 베란다가 아니고 거실 왼쪽에 있는 바구니 두개 걸어놓고요. 이렇게 잘 있네요. 으이구 참 예쁘. 얘네 애플미인도 이제 빨갛게 물들어가고 요거 을리심도 콧등이 아주 이게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고, 얘는 제가 한번 분갈이를 다시 했더니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백은무 꽃이 끝도 없이 피고 져요. 이렇게 백은무가 화재는 정말 화재예요. 화재 정말 빨갛게. 오, 어쩜 밖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는지. 그리고 이거 덕양갈매기. 이렇게 보면 너무 멋있죠. 응? 하늘에 떠 있는 이 아이들.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 다잘 있어요. 이렇게 꼬맹이들 레드베리 두 개가 이렇게 친구처럼 있고요. 인디안 곰보, 흑장미, 장미과가 우리 집에 많이 있어요. 밖에도 많이 있고 집에도 있고. 실루엣을 진짜 자랑할 만하게 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진짜 이거는 아주 쪼꼬미였는데 제가 꼬집기 해가지고 이렇게 자구를 여러 개또 내고 있네요. 옥상에 있는 애들도 엄청 많이 냈는데 여기도 많이 내고 있고요. 에케마리아가 이거 3,000원 주고 예전에 겨울에 산 건데 너무 이뻐요. 이 베란다 이쪽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예쁘게 물들면서 클수 있는 것들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모노케롭시티 이게 금자구가 있는 아이예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석호림보사 얘는
제가 그끝 입장이 너무 그 빨갛게 선꼭 이렇게 뭔가 물감으로 탁 그려놓은 것처럼 생겨서 이게 너무 이뻐서 천원 주고 샀나 겨울에. 근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너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조그만 아주 저렴이들 키우는 재미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질리언금. 얘도 마커스에서 하나 떨어진 애 따로 심어 놓고요. 이렇게 잘 있네요, 에보니. 이제 오늘은 여기 보여드리고요. 녹연금도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탱글탱글해지고 있죠? 이거 쪼꼬렛금은 제가 다시 어디에다 주문을 해놨는데, 이걸 제가 3개에 1,000원인가? 정말 어린 애들. 근데 얘가 생명력이 정말 길다고 느낀 게, 겨울에 올 때도 이게 너무 여려가지고 만지기만 하면 툭툭툭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해서 심어놨는데 이렇게 크고 있어요. 생명력이 참긴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어디에서 좀 싸게 팔길래 1,000원에 팔았나 또? 그리고 여기는 앞베란다 쪽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불로초라고도 부르고 꽁의 비름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예전부터 많이 키워봤는데 정말 꽃이 예뻐요. 월동도 잘 되고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요, 봄 되면. 근데 꽃이 정말 잘 자라니 예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석금잔수는 저기서 물이 막 뚝뚝 떨어져 있었네. 보석금잔수는 워낙에 뭐 이거는 반질반질하게 잘 되는 애고, 이 베란다만 나오면 제가 제일 기분 좋은 거는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천리향. 천리향이 엄청 꽃이 정말 겁나 많이 오래 가요. 그래가지고 향이 이 베란다 안에 문을 열어놓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나고 있어서 얘 때문에 여기만 나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진짜로. 꽃 피는 염자가 왜 여기 나와 있지? 제가 뭘 만졌나 본데? 이거 옥상으로 데려가려고 꺼내놨나 보구나. 그리고 요런 애들 군자란.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제 얼굴이 안 보이네.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여기서도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얘들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적심한 애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적심한 애들 많이 있고요. 여기 베란다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크고 있는 애들 보이시나요? 아, 정말 너무 많이 늘리긴 한것 같은데 해년마다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자꾸자꾸 늘리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이 아이 역시 잘 크고 있고요. 방울복남금도 잘 있고요. 살구미인 얘도 정말 생명력이 길어요. 그래서 키워볼 만해요. 바이올레킨 이거 예전에 적심했잖아요. 얘 자구가 바글바글바글 나오고 있답니다. 얘 조이 스툴루트금도 이거 가능해요. 적심. 지금 아주 워낙 작아서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거 그냥 해봤어요. 제가 이 연약한 애가 될까 이랬는데 얘가 되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은 그런 날들이었답니다. 그리고 아리엘 있고요. 얘네 탈피 다 했는데 아직도 덜된 애가 있었나 봐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